열기구. 오늘은 뜨거운 풍선, 열기구라는 주제로 상설 전 시간 일관에 있는 전시물 열기구에 대해 알아보고 퀴즈도 풀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열기구란 열을 이용해 하늘로 떠오르는 기구입니다. 열을 이용해 하늘을 난다니 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해낸 걸까요? 바로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입니다. 종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몽골피에 형제는 종이 조각이 타면서 하늘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어쩌면 뜨거운 공기로 물체를 공중에 띄워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형제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선과 종이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고 풍선 밑에 불을 피워 풍선 안에 공기가 뜨거워지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1782년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열기구랍니다. 무려 2km나 하늘로 떠올랐다니 놀랍지 않나요? 형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해에 더 큰 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는 데 성공했죠. 이렇게 발명된 열기구는 실제 전쟁에도 사용됐습니다. 1794년에 플레리스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적진을 정찰하기 위해 열기구를 이용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열기구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열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공기를 가열하기 위한 연소 장치, 버너,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공기 주머니, 기낭,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바구니, 바스켓인데요. 열기구를 하늘 높이 띄우기 위해서는 버너를 이용해 기낭 안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열기구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알갱이들은 온도가 높으면 위쪽으로, 낮으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공기를 뜨겁게 데우면 공기 알갱이들이 위로 위로 이동하면서 열기구가 공중으로 두둥실 떠오르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대류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공기를 이루는 알갱이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덜 부딪히기 위해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거리를 띄우게 되고요. 결국엔 부피가 커지게 된답니다. 알갱이의 개수는 똑같은데 부피만 커지다 보니 주머니 밖에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해 볼까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컵, 넓은 그릇, 뜨거운 물, 비눗방울 이용 비눗물. 먼저 넓은 그릇에 컵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컵 입구 전체에 막이 씌워지도록 비눗물을 발라주세요. 컵을 담은 넓은 그릇에 컵이 충분히 잠기도록 뜨거운 물을 조심조심 부어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짜잔! 비눗방울이 볼록하게 올라온 게 보이나요? 뜨거워진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비눗물 막을 볼록 밀어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렇다면 공중에 뜬 열기구는 방향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방향 조절은 힘들어요. 열기구는 바람을 타고 떠다니다 보니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 이동만 할 수 있답니다.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대신 항공 내포츠로서 즐길 수 있죠. 항공 내포츠로서의 열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비행합니다. 첫째, 자유비행은 말 그대로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거죠. 두 번째, 계류비행은 땅과 열기구 사이에 단단하게 줄을 이어서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높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바람을 타고 비행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열기구를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열리는 국제 열기구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초 9일 동안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열기구 축제인데요. 매년 수백 개의 열기구가 참여한대요. 너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충남 부여나 제주도를 여행한다면 열기구 체험도 고려해보세요.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보너스 파트. 열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열기구 조종사 기능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기구협회가 정하는 인정 기준에 따라 조종과 관련한 훈련이나 비행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스스로 열기구를 조종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국기구협회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열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구들이 원래 알고 있던 열기구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나요?
열심히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마지막 점검 퀴즈 도전해볼까요? 어때요? 국립부상과학관에 오시면 열기구 외에도 다양한 비행장치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어요. 국립부상과학관에서 만나요.